위에 있지 애들. 아 봅시다. 지금 둘이거든요? 맵에 보면은 뭐야? 아 반짝까비?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던2 리부트가 23일 새벽 1시부터 오픈베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대략 4시간 정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네, 미쳤어요. 개잘 만들었습니다. 뭐 택티컬한 움직임이라든가 뭐 모션 같은 거 그리고 뭐 전장 분위기 뭐 총 쏠 때 반동 느낌이 어떤 게임들보다 리얼하게 느껴졌다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. 뭐 안 그래도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예고하셨던 분들도 막 환불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모던2 리부트도 그럴까봐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그대로 모드만 추가해서 나와도 걱정이 없을 정도랄까? 지금 오픈베타에서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전작이랑 또 똑같이 크래쉬 나면서 막 튕기는 거는 여전히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저는 이것만 빼고는 다 만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또 추가로 뭐 단점이 있다라면은 역시나 또 가격이죠. 뭐 일반 버전 뭐 일반 에디션 같은 경우는 무려 뭐 84,000원이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비싼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4,000원이라는 미친 가격이나 해가지고 구매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가격을 보면은 순간 좀 멈짓을 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. 그래도 뭐 요즘 할 게임이 없는 뭐 지금 FPS 유저들에게는 뭐 좀 단비 같은 게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뭐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다라는 점. 아무튼 뭐 대략적인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인게임 보시면서 이런 뭐 요번에 나온 콜옵 시리즈가 어떻게 잘 나왔는지 뭐 보시는 게 낫겠죠? 요번에 나온 콜옵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아 저걸 못 죽이네. 아 여기가 아늑하긴 하네. 괜찮네.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이걸 던진다면 죽지 않을까? 안 죽었네요. 죄송. 하이. 아니 뭐야? 아 썸틱스. 아 썸틱스 맞았어. 아 이게 붙어버리냐? 아 레전드네? 현장에 적 UAV 상경 등 UAV가 현장을 정찰한다. 적이 우세를 점했다. 빨리 움직이. 화물 헬기가 온다. 여기에 있는데? 오 잡았어. 야 이거 개상이야. 뭐야? 와 이거 뽕맛 좋은데 이거? 탈창 교체. 뭐야? 상공에 적 UAV. 아 진짜 택티컬에서 너무 좋다. 재밌다. 아군 휠슨 온라인. 이건 AI 같고, 그쵸? 자, 보급 던집시다. 보급 올 거거든요?
간만에 할 만한 거 나왔나요? 아, 재밌습니다. 이번에 FPS 좀 많이 할 거 없으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아 UAV 뭐야? 아깝구만. 뭐야, 여기 안에 있어? 야, AI 뭐야, 벽관통. 덕분에 위치 알았네. 존내 웃기네. 뭐냐? 뭐야? 아니 AI 존내 많아. 위에 있지 애들. 아 봅시다. 지금 둘이거든요. 맵에 보면은 둘다. 뭐야? 아 반샷 까비. 호호. 아 까비. 아 왼쪽에 사운드 나는 거 나는데 봤는데 아깝다. 키타야 이거 하나는 네가 이겼다. 스케부가 더 똑똑한. 스케부는 똑똑한 게 아니라 아니 그냥 핵이에요. 똑똑한 걸 떠나서 되는 애들은 그냥 핵이야. 말이 안 돼. 아군 건십이 온다고? 벌써 건십이 나왔어? 아 뭔가 발소리 엄청 나왔네? 어이 뭐야. 어어어어어 나 죽어요. 건물 부분만 파괴된다는데 아직 맞냐고요? V파... 살짝 아예 그냥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진 않고. 아니 뭐 건물 자체가 막 무너지는 뭐 그런 것도 못 봤는데? 살짝 뭐 깨지거나 이런 건 있는 것 같고. 1등인데 졌네. 임무 실패. 공으로 귀환해. 야, 우리 팀 왜 자꾸 지냐? 내가 문제인 건가? 아, 자꾸 져. 그러니까 친인모드 하면은 뒷박금 무서워. 그래도 애들 많아서 좀 난전한 느낌 있어서 좀 할 만은 하네요.